우리나라는 논농사, 모내기, 벼베기, 추수가 그리고 혹시 보리 이런 거지요. 수천 년 동안 그게 사는 길이라고 알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참 천직으로 알고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그런 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가 자주 오지도 않고 거기는 주로 목축업을 하지요. 목축에서도 그쪽 지형이나 기후에 맞는 게 양떼 염소떼인 것 같아요. 양떼 한번 볼까요? 저 양떼를 보면은 몇십 마리 기른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이 기른 사람도 있고, 지금은 뉴질랜드 가면 막 수천 마리씩 쫙 양떼를 목축하기도 하고 또 자기 농장에다가 길러서 오고 가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돌이 많고 농사 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풀은 나지요. 그러면 저렇게 말 타고 좀 큰 목자고요. 적은 데는 그냥 지팡이 잡고 지켜줘야 됩니다. 예. 밤 되면 양은 아무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밤 되면 적당한 데 몰아 넣어서 지켜야 되고. 참 저게 밤낮으로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햇볕에 타 있고 바람에 걸렸고 입는 옷이 외투처럼 이불도 되고 춥기도 하니까 덮고 있고 뭐 보면은 참 짠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자, 저 양들이 참 순하긴 한데 꼭 지 멋대로 한 놈들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죠. 예. 34장 5절,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지고 흩어지면 들짐승의 밥이 되더라. 양은 무슨 다른 박쥐를 자른 것도 아니고 무슨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희생되기 쉽죠. 예.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엄마가 없으면 어쩝니까? 애들은 흩어지죠. 애들 기른 분들 집에 어른이 있어갖고 애들 오면은 갔다 왔냐 그러고 좀 챙겨줘야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책가방 넣어놓고 그저 애들 찾아 놀러 가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습관이 노는 습관 돼버리잖아. 그 참 애들 때 습관 잘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좀 따뜻하게 해주고 갔다 오면 품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도닥거리고 자꾸 용기를 주고 그런 엄마가 애들을 좋은 길로 보내는 거죠. 예. 교실에도 30명, 40명이 있어도 다 지멋대로야. 선생님이 딱 오면은 조용해지죠. 선생님이 없을 때는 반장 똑똑한 놈 해갖고 어쩌는 선생님은 반장한테 항상 선생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반장이 다니면서 몇 대는 놈 있어요. 막 손내 그래갖고 손 때리고 군기를 잡지요. 그런 교실은 좀 되는 거예요, 뭐가. 근데 아무도 없다. 자, 지 맘대로 하지요. 모든 것이 단체도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결제하는 사람, 지도자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면 목장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나 목사님의 꿈은 목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으니까 안 돼서 그렇지. 참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드문 겁니다, 목장교회. 그런데 목장교의 어려움은 뭐냐? 양들이 다 순한 양이 되었고 순종해주면 좋은데 불평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사실은요, 애들을 기를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나가 놀아라, 테레비 그만 봐라, 밥 잘 먹어라, 그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걔는 우등생 돼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오는 데지. 말을 안 들이키면 되지. 교회도 그래요. 성경 보세요. 기도 꼭 하세요. 어? 뭐 예배 잘 들으세요. 그 말만 잘 들으면 좋은 교인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됐지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목장 묶어서 이제 리더가 늘 보면서 이렇게 좀 격려하고 도와주는데, 물론 리더의 리더십에 다릅니다만은 잘 받아주는 데도 있고, 인간 본성이 내가 따라간가 봐라. 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방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누가 뭔 말하면 항상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또 누구 말 듣고 따라가다 또 손해보니까 그러겠지. 잘 안 들으려요, 사람이요. 잘만 들으면 다 믿음 좋아지죠. 그냥 리더가 뭔 말하면 뭐 너도 집사 나도 집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어린이 많이 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뭔 말하면 핑계대고, 뭐 어른들은 또 얼마나 또 핑계도 많고 머리도 좋습니까? 막 변호하고 뭔 말하고. 또 이런 좋은 사람 있어요. 뭐 이게 먹은 사람도 있죠. 뭐 그리고 또 내 편 만들어 갖고 또 이 편하고 니 편하고 또 이렇게 은근히 예? 힘겨루기도 하고 말이지. 이런 게 힘든 겁니다. 예. 양떼는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목장 사역에서는 선한 목자가 매우 중요한데, 반대로 선하지 못한 목자도 있어요. 게으르고 자기 유익만 취하고 양떼를 돌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그럼 양이 피폐해지죠. 여러분, 엄마가 아주 사람이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그 집 애들은 거의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망가지고 큰 병에 들고 막 갈등이 심하고 막 갈라서니 사니 못 사니 하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애들은 거의 희생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목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낫고, 게으르고 무슨 돌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보셨지요? 소나 돼지를 기르는데 보통 잘 돌봐줍니다. 근데 그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거든요. 주거집 소 키우면서 꼴도 좀 대충 갖다 주고 배 굶기고 그냥 쉽게 있는 거나 집이나 좀 한번 갖다 줘불고 이러면 소는 참 주인 잘못 많아서 엄청 피폐해지는 겁니다. 잘하는 주인은 잘 먹이고 막 소 주겠다 뭘 넣어가지고 또 써서 먹이고 막 날마다 소를 긁어주고 막 닦아주고 해가지고 소가 살쪄서 번들번들하지.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개하고 토끼가 있는데 토끼는 자꾸 새끼 나는데 밥을 주인이 없어. 교회는 교회 주인이 없어. 그래갖고 서로 미루느라고 참 저것들 고생해. 배도 고프고 말이야. 예를 들면 월요일은 우리가 아무도 출근 안 하잖아. 하루 종일 굶는 거야. 완전히. 개는 개도 발이 있으니까 지가 다니면서 뭐 발이 있어도 못 먹지 개도. 좌우지간 주인이 좀 성실하고 사랑하면 개들은 번들번들한 거고, 주인이 조금 관심 안 주고 게으르고 그러면 생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4장 15절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양의 목자가 되신 분이에요. 목자의 장이시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잃어버린 양은 찾고 쫓 나가버린 양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사람하고 같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선한 목자를 따라 사게 하시죠. 그래서 양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거기가 있고 기도도 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예.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된 선생을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거나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나거나 그거 아닐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그냥 나 혼자 책 받아서 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신앙도 꼭 그래요. 뭔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리더고 목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어른들 제일 뭐니? 말 안 듣고 안 따라주니까. 애들은 철이 없잖아요. 결국은 감동을 주는 길인데 개를 품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눈물이 떨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눈물에서 그 손에 떨어진 걸 볼 때 애들은 야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구나, 거기서 마음이 딱 녹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딱 녹고 마음을 주고 따라가게 되죠. 목자도 아픔이 있어요. 뭔 아픔이 있을까요? 부모 되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요. 물론 행복하기도 하고 보람있기도 하지만 애기들 때문에 속상하면 정말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목자의 아픔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교회마다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목자고 야곱도 목자고 다윗도 목자고 다 목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목자를 맡겨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맡겨주십니다. 목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진짜 그게 중요한 상입니다.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장교회가 필요할까요? 신앙은 공동체니까, 삶이니까요.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교제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터득을 합니다. 신앙은 그래요. 이건 글로 써지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봐야 됩니다. 누군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봉사하는 거, 사회 가는 거 보면서 터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선한 목자지요. 성실히 양을 돌봐요. 그리고 늑대가 많아서 그 당시 늑대는 돌판매로 맞춰서 보내야 돼요. 늑대는 늘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때는 물매를 돌렸지 않습니까? 하다 그 연습을 많이 해서 아주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공교한 솜씨로 양을 길렀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양을 그렇게 성실하게 잘 돌보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백성을 맡겨주셔서 왕의 위치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겨줄 것을 믿습니다. 목장교회 목자 사역 중요합니다. 1년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주었으면 여러분도 고맙다고 그러고 카드 한 장에도 보내고
창제와 대접하면서 말이라도 고맙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믿음을 위해서 있어줄 분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그것이 진짜 동지고 믿음의 형제고 천국 백성이죠. 귀한 겁니다. 예, 귀한 걸, 귀한 걸 귀하게 알아야지. 가족 식구들이 살고 남편 얘기하고 아내가 귀해야지. 없어져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들,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기도도 더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장 사역에서 말씀 사역이지요. 예, 말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생기든 생명이 일어나든 성령을 받든 뭔가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됩니다. 예. 오늘 보면은 한 골짜기에 군인들이 몰살했는가 봐요. 엄청난 뼈들이 말리는데 완전히 말라 있어요. 요즘 뼈 보기 어렵지요. 무덤을 파보면 이장하려고 한 10년, 15년 되면 살은 다 썩었어요. 뼈만 있지요. 한 2, 30년 되면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발목, 이 정강이 뼈 같은 거, 팔뼈 같은 거, 큰 뼈만 몇 개 있죠. 예. 해골도 참 단단한 것 같아요. 해골도 거의 있어요. 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뼈만 몽창 있는데 절망이죠.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뼈가 사람이 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37장 7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나도 그대로 대언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할 때 뼈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예. 군대가 되지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뼈들이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되고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으니까 잔뜩 기대하고 자기 가족 친지 다 집에다 모아놔요. 베드로가 오니까 꿈에 천사가 베드로 청하라고 그랬거든요. 마당까지 가서 엎드려 절하지. 베드로가 그러죠. 나도 사람이요. 무슨 일로 불렀어? 꿈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박해하고 죽였지만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인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 방언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말씀 듣다가 아멘 하고 믿는데 성령이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도 성령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서 영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치료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한 축구선수 지금까지 최고 선수가 브라질의 펠레로 알고 있습니다. 펠레는 좀 더 시커먼 사람, 저 사람이 노란 옷 입은 사람. 스웨덴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세 번 우승해서 저 컵을 영구히 가져갔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청소부였어요. 병원에 청소하신 분. 가정형편이 안 되니까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애들하고 어울려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골목에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담배를 배웠어요. 중학생 때. 꿈은 축구선수야. 아버지가 그걸 보고 한심해갖고 고민하다가 돈을 꺼내줘요. 담배 한값 살 수 있는 돈. 너 이 돈 갖고 담배를 사 먹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든 축구선수 하려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될 거다.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사람이 없다. 90분간 뛰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래? 선택해라. 돈을 받았다가 그 말 듣고 다시 돌려줘요. 제가 축구선수 하겠으나 담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연마했는데 18살 때부터 두각이 나오죠. 그래서 참 특별한 선수예요, 저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말씀을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그의 삶 믿음이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25절이 중요해.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납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더 아는 것처럼 내 상식과 내 경험이 내 지혜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니까 받아들이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한 목자, 목장사에게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무엘상 9절 10절 보니까 생기를 대어나라고 그래. 생기가 들어와서 불어와서 살게라고 그래. 그 뼈가 이제는 살까지는 입혀졌어요. 가죽까지는 입혀졌어요. 생기가 불어오라고 그러니까 생기가 와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연해요.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복장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고 사람이 된 겁니다. 생기는 호흡이고 영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던 게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기계가 있고 안에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예. 기계를 뜯어보면 컴퓨터가 저렇게 무슨 저렇게 칩이 들어있고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것은 기계일 뿐입니다. 저게 좋아도 그 하드 소프트웨어를 뭘 까냐가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 심은 대로 컴퓨터는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어떤 정신을 가졌냐에 따라 달라지죠. 성령이 오시면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달라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짜증이 많아요. 신경이 예민해요. 늘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밖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성령이 또 소멸되면 또 짜증이 시작되지요. 성령 받으면 또 회복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의심만 돼요. 아무리 내 생각 어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확실한 믿음을 주셔요. 내가 왜 의심했을까? 교만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의지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은 기도하도록 감동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은요. 에베소 5장 18절 술잔과 비교하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면 신앙생활의 승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면 아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날마다 보든지 시간을 거기다 많이 투자하면 성령 받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농간기 때 이제 추수하고 쉬고서 일이 없으면 겨울에는 농사는 할 것이 없잖아요. 집에 앉아서 성경을 계속 보지요. 하루에 막 몇 시간도 봐요. 근데 봄 볼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심령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방해받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 동지들이 필요하고 앞선 가이드가 필요하고 먼저 가본 분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진짜 자기 믿음을 생각한다면 나 혼자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신문난 기사인데요. 50대 중반에 교통경찰이 있어요. 그제는 교통경찰의 끝발이 좋았죠. 그런데 이분이 다방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 둘이 좋아했는데 이 아가씨는 나이가 어려. 앞으로 생각하면 결혼해야 돼.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이제 딴 남자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 총을 들고 가서 협박을 하면서 끊으라고 나하고 살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고받고 붙들렸어요. 재판을 받아야지요. 벌 받으려면 판사가 물어봐요. 어떻게 경찰이 돼갖고 더구나 총을 빼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지 됐습니까? 이 양반이 뭐란 것은 내 마음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답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요 천사가 다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내대로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이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사람 돼요.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상실된 마음, 주인이 없으니까 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한 것 찾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꼭 계셔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36장 26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지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니까요. 기꺼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따른 것이 기쁨이 되고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 억지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누가 상처를 입었어요? 손발을 다쳤어요? 아니 잘라졌어요? 그래도 살아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암 같은 거죠. 암은 통제가 안 돼. 말을 안 들어. 질서가 없어.
저 암세포가 막 지 혼자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말을 안 듣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온몸을 변해시키고 죽게 만들죠. 여러분 안이 문제라니까요. 좀 잘 사냐 못 사냐 조금 편리하냐 안 하냐 뿐이지 우리 옛날에 못 살 때도 다 꿈 갖고 살고 남하고 살고 힘차게 살았어요. 지금 좀 편리하게 살고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런다 해서 그게 아니잖아. 옛날에는 무전기 갖고 된 게 맞아 특권층으로 알았지.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 좀 계속 놔둬봐. 괜찮아요. 문제는 내 안에 의심하는 거, 갈등하는 거, 불충성하는 거, 불신하는 거. 이게 암세포체는 무질서하고 통제와 순종이 안 되는 거. 내 안에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 밖에서만 뭐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게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마음 품어야 합니다. 예. 됐어요. 저 징그러니까 그냥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회개한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이제 특세를 우리가 1년에 6번 하는데 이럴 때는 느헤미야로 특세할 겁니다. 새벽에도 하겠지만 수요일과 금요일도 성령 수양회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말씀 받고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령이 오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시죠. 강박하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분이 유명하지요. 스승이 상창이란 분이었어요. 이분이 오래 살았는데 임종하게 되니까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노자가 그래요. 스승님, 스승님, 이제 마지막 가신 게네. 마지막 저한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분이 이나도 보다고 누워있다가 입을 쫙 벌리니 내 입을 봐라, 이빨이 있냐 보니까 노인이라 다 빠졌어요. 옛날에 치과가 없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 속에 혀는 있냐? 아, 혀는 있습니다. 이는 단단하지만 다 빠져버렸어. 혀는 부드럽지만 지금까지 남아있지. 부드러움이 생명이고 딱딱한 것은 죽음이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와 같으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나 환영받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죠. 인정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우리 주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된 목장 사역, 목자와 함께 귀한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말씀 사역을 통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이 되지만 하늘나라 보배로까지 여러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오
453절.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서 저희들의 목장 사역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서 믿음을 상담하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옵소서. 목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다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아비가 되고 오미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받고 그래서 주님 나라 주의 백성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이 사역,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새돌이 목장 사역에 복되게 하시며 목자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협력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가정들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유혹도 받고 방해도 받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위축될까 두렵고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목장에서 늘 힘을 얻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약속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백성 되는, 그리고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목장 사역을 축복하시고 목자들에게 성령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청년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 생각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듣고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지혜롭고 복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황이 멎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어린 양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시오.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처럼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받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교사들에게 더욱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릴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주일은 모일 때마다 성령이 같이 해주세요. 날마다 세임받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역 감당하도록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평도 주시옵소서. 삶도 윤택하게 도와주세요. 남을 윤택해 한 자는 네가 윤택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을 축복하시고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를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새해부터 목장이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낳고 길러가는 생명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물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것이 손 못대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양을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임재하시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모임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늘 감동 감화 세임 주심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심령 후에 목장 사역 후에 모임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결단한 것을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위로와 소망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살찌우고 또 사랑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드러내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사역을 전부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사역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온전하고 성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과 심령이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선한 목자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정교하고 공교하고 또 하나님 능숙한 하나님 손길로 잘 기르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리더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살려내는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그 일들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신령한 꼴을 먹고 찾을 때마다 회복되고 사라지고 또 좋아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안하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그 사역을 후원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사람이 붙고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지셔서 모든 회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하나님 성도들 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운과 기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